9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 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발병과 그 치유의 사건으로 시간적으로는 36장과 37장의 사건보다는 앞서는 일들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아수르가 물리쳐진 사건이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아수르에 대한 그 심판하심도 있지만 그에 더하여 분명히 히스기야의 경건이 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중요한 장면들이나 핵심이 되는 증거를 마지막 부분에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이 그 장면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해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곧 죽을 것이니 유언하라 하십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요.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3절부터 이제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되 이렇게 심히 통곡하면서 구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 중간에 보니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너무나 특별합니다. 그가 구한 것은 병이 나아지고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가 구한 병이 낫는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해 응답하시사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앗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서 총 29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의 왕권의 그 즉 중간 한 14년째 됐을 때 나라가 주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그 힘을 발휘하며 위상을 높여야 할것 같은 그때 그의 병이 그를 죽게 하려 하고 밖에서는 이제 압수르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온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종교 개혁도 그가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나라로서 유다를 세우고자 하였는데 이대로 죽어버리고 앗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는 그것을 그가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간구에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앗수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는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에 대한 증거로서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감사 기도를 하며 그의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었는지 간신히 버티지만 마치 사자가 뼈를 꺾는 것과 같은 고통이 그에게 있어 곧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의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었을 때 주께서 역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선하디 선한 의를 행한 왕이 무슨 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죄에서 자신을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는 때로는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히스기야가 19절, 20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것을 알리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온 힘 다해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응답받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뇌이며 히스기야와 같이 주의 사랑을 받으며 인도하심 받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